영화 완득이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배우 유아인이 또 한 번의 흥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청춘을 울리는 대사와 진한 이야기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 깡처리를 통해서인데요. 특별 시사회를 찾은 많은 스타들의 가을 패션 또한 엿볼 수 있는 현장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긍정의 힘과 깡으로 살아가던 부산 사나이 강철이 세상과 맞서는 내용을 담은 영화 깡철이의 특별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시사회에는 많은 스타들이 총출동해 가을 패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장옥정 사랑의 살다로 유아인과 호흡 맞춘 배우 김태희는 여성스러운 라인의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매치해 미모를 뽐냈습니다. 역시 장옥정 사랑의 살다에 출연한 홍수연 역시 트렌치코트로 가을 패션을 선보였고요. 예, 깡철이 너무 기대되고요. 저도 오늘 재밌게 볼게요. 화이팅! 배우 한효주는 블랙 페도라와 미니스커트로 발랄한 가을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세월을 비껴간 우아한 미모의 김희애는 올블랙의 시크한 패션을 선보이며 시사회장을 찾았고요. 니트 원피스의 검정 페도라와 컬러풀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준 패셔니스타 변정수 역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유아인 씨 드라마 끝나고 새로운 작품인데 저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요. 굉장히 약간 반항아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활약을 할 것 같고 정말 올해 메인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파일럿 드라마 연애를 기대해로 아시아의 별에서 드라마의 샛별로 새롭게 떠오른 보아는 파란색 니트로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깡철이 개봉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화 너무 기대되고 재밌게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잘 보고 갈게요. 성균관 스캔들로 유아인과 호흡 맞춘 박민영은 블랙 원피스로 시크한 가을 패션을 완성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유아인 씨의 깡철이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 잘 보고 오겠습니다. 깡철이 대박 파이팅! 각선미가 돋보이는 스커트로 소녀들의 가을 패션을 완성한 소녀시대 유나, 유리, 티파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인 오빠랑 유미 언니 응원하러 왔고요. 깡철이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야구 점퍼로 편안한 룩을 완성한 김수현에 이어 블랙 티셔츠에 블랙 진으로 멋을 낸 정의로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아인이 형 깡철이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최강동안 배우 최강희는 블랙 앤 화이트 패션으로 시사회장을 찾았고요. 엄정화는 니트 모자로 캐주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등장했습니다. 가죽 재킷으로 포인트를 준 서영이에 이어 이동욱은 편안한 니트와 블랙 팬츠로 시사회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깡철이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출연하신 배우분들 너무너무 훌륭하신 배우분들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심한 반항아 완득이에 이은 또 다른 명품 연기를 선보일 배우 유아인의 모습을 영화 깡철이에서 기대하겠습니다.